포르쉐 마칸 GTS 오너입니다. 20년식을 올해 중고로 산 건가? 네, 맞아요. 원래 GTS. 출고가가 1억 3천이었는데 이거? 1억 3천짜리? 1억 3천짜리 1억 3천이 출고가였는데 제가 1억 2,600에 샀죠. 그렇게 원래 마칸이 감가가 없는 차인가요? 전 그 정도로 감가가 없는 차인지 몰랐네요. 저는 제가 원하는 그게 있었어요. 이게 딱 그 옵션에 딱 맞는 거예요? 딱 네, 있는 거야? 네, 맞아요. 와, 그러니까 눈탱이를 맞아. 아니 이게 이제 플러스라면 그게 되지. 아 역시. 아 이렇게 운전을 좀 해야지. 할아버지 운전하니까 내가 옆에서 답답해서 말도 안 나오네. 이제 좀 신나네. 아씨. 이런 차를 타야지. 나 맨날 전기차 리뷰하니까 진짜 짜증나갖고. 911 정도, 나 박스트 정도 내가 이제 보는 것으로 지금 한번 몰아본 건데, 네. 지금 일단 다시 노멀로 한번 놔볼게. 네. 마지막에 섰을 때 미션이 뒤에서 툭 쳐. 네, 맞아요. 더 심했어요, 그 거림 원래. 타이어도 마모가 심했다 그랬지. 네, 타이어 마모. 히제로가 2만이면 사실은 갈아야 될 마일리지기도 해. 그래요? 보통 미쉐린 PS4S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만에서 4만까지도 타는데 네. 2만이면은 갈아야 될 시기기도 한데 네. 엄청 놀랄 정도로 이거 갈아야 되라고 얘기하고 디스크도 변형용 막 이래 썼다라는 얘기는 네. 아마 이거를 탄 사람이 네. 무지하게 조지고 몰고 했었을 가능성이 큰 게. 근데 서킷을 했다고 했어요. 그 서킷을 그러면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한 건 아니야. 아 그래요? 서킷을 한 것 같다라고 말을 누가 해줬냐면은 그 포르쉐 센터 그분도 그랬고 제가 아예 그 고급 승용차만 그 주로 해주시는 센터 있잖아요. 카센터 좀 큰 데를 가봤었어요. 소개받아가지고 근데 가서 디스크 상태나 이런 걸 한번 좀 몰아보시더니 아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탔을 때 그래,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거 그냥 100% 서킷 한 거라고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지금 내가 몰아봐도 디스크도 지금 이상해. 안 갈았지? 디스크는 아직 안 갈았어요. 안 갈았지. 지금 네. 디스크도 밟으면 덜덜덜덜덜덜. 그래요? 근데 이게 덜덜덜덜이 그때 더 심했었던 거 알아? 맞아요. 그나마 네가 이거 타고 다니면서 약간 변형이 온 거를 그나마 조금 더 잡아서 좀 덜 한 거지. 아까 브레이크를 내가 좀 일찍 밟았단 말이야. 네, 그런데 두두두두두두두 약간 이렇게 상태가 좀 이상해서 그쵸? 내가 일부러 좀 일찍 브레이크를 생각보다 먼저 밟았고 생각보다 포르쉐가 이렇게 안 쓸 리가 없어. 패드는 가르래? 패드는 이미 갈았죠. 지금 노멀로 그냥 다니면 뒤에서 미션이 마지막에 툭 하고 쳐. 이 정도면 맞아요. 서킷을 다닌 사람이 맞는데 이제 오토 미션이 뒤에서 툭 칠 정도면 네. 약간 미션 오일도 오염이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2만에 그 정도로 됐을 정도면 네. 너 이거 디스크 갈고 네. 그 다음에 오일류 싹 가르라 그랬지? 네, 오일을 갈아. 오일류를 싹 갈아. 왜냐면 서킷 들어간 사람들은 네. 오일은 무조건 갈아야 돼. 그게 센터 어차피 5년인가 4년이잖아요, 포르쉐가. 보증기간. 그래서 원래는 제가 미리 가려고 했더니 그 보증기간 안에 써야 되는 그 오일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거기 센터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 개수 한번 전화해보라고 전화해서 알려줬더니 아, 그러면은 저희한테 돈 쓰지 마시고 그냥 매장 가셔서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냥 다음 아직 왜냐면 이게 보증이 남아있잖아. 네, 아직 보증이 남아있는데 굳이 다른 데 가서 저기로 갈 필요는 없고 보증기간 내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센터 가갖고 네. 거기서 해달라고 하고 네. 미션이 좀 이렇게 턱 치는 게 있다 지금 네. 이게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네. 난 거야. 네. 얘가 서킷을 다니라고 만든 차야. GTS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열심히 다녀라라고 만든 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3년 안에 보증기간 네. 안에 구동 개통에 여기가 지금 미션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근데 디스크는 엔진, 문제가 디스크 소모품 아 소모품이라서 맞아 디스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돈 주고 가야 되는 거 맞아 네 디스크는 근데 오빠 1500이나 나오냐고요 매장에서 저한테 디스크 이상 있다면서 이거 갈아야 되는데 변조 1500 포르쉐 디스크 패드 패드랑 디스크는 같이 가는 거거든 원래 근데 1500을 불렀어요 1500달러에 4개 다 가는데 네 4개 다 가는데 1500은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BM 같은 경우에는 400에 450 정도 그 제가 싸제로 물어봤거든요 다른데 싸제나 아니면 OEM 그거 물어봤는데 400이면 갈더라고요 그 그쵸? 정도면 싸제로 밖에서 가는 게 좋은데 잘하는 데서 갈아야 돼 사실 포르쉐는 그리고 재밌는 건 포르쉐는 자기네들한테 안 갈잖아 그러면 네. 포르쉐에서 그래 보증 안 해준다 그래 포르쉐 그런 게 있어 겉에다 PPF 같은 거 바르잖아? 그럼 보증 안 해줘. 뭐 랩핑 같은 것도 안 해준다 하던데? 그게 이제 PPF랑 마찬가지인데 네. PPF 하면 자기네도 안 해준다 그러는데 근데 PPF는 보통 다 하잖아요. 도장면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사실 네. 손상 가는 것도 맞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AS는 자기네들이 안 해준다 그러고 코딩하면은 안 해준다 그러고 네. 그게 안 해주는 게 배짱이야, 배짱. 아, 근데 지금 약
그러니까 이게 서킷 탄 거 맞는 거 같아. 왜요? 차 상태가 아무리 그래도 2만밖에 안 탄 막 포르쉐 마칸 GTS가 이 정도로 뭔가 이제 좀 헐겁고 약간 좀 뭔가 헐거워요? 이제 안 맞아. 브레이크 밟을 때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핸들도 약간 좀 짱짱한 게 좀 덜한 거 같고 얼라이먼트도 한번 봐야. 얼라이먼트도 좀 봐야 되겠고. 뭔가 직진을 쭉 하고 있는데도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면. 아 근데 저는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저는 비교 대상이 그 전에 탔던 아우디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게 단단한 거예요 주행감이. 그래서 오 좋은데 그치. 이러면서 이제 탔죠. Q3에 비하면 이건 돌덩이지. 그쵸, 되게 단단한 느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이제 거기 센터에서는 그 해주시는 분이 지금도 봐봐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쓰면서 마지막에 탁. 맞아요. 걸터 있는 거 느껴져요. 그렇지. 미션이 이제 위로 갔다가 1단으로 내려오면서 툭 하고 치는 거야. 그게 미션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미션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적인 미션인데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센터에서 얘기했거든요. 얘기했는데 그냥 디스크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다. 나머지는 너무 정상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디스크가 마지막에 갔다가 섰을 때 툭 하고 치는 게 이게 디스크일 리가 없거든. 100% 미션 문제예요? 봐봐. 지금도 네. 방금 걸렸지. 맞아요. 걸렸어. 무슨 미션을 어떤 기계 놓고 갈아버렸나. 이거는 반드시 꼭 얘기해. 꼭 얘기하고 다음 주에 가니까 말할게요. 미션에 문제가 있고 이거는 미션 보증 기간이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고. 아 미션은 원래 보증 기간이 있어요? 그럼 5년이라 그랬잖아. 네 맞아요. 5년 10만 모듬이 있단 말이야. 네. 포르쉐는 엔진과 미션 부동 개통 그거는 되게 길어. 해줘야 되는 거고 제일 비싼 부품이란 말이야. 이거는 꼭 해. 그리고 네. 이거 탄 사람은 서킷을 간 게 분명한데 와 근데 너무했다. 야 1억 3천짜리 차를 서킷에서 이렇게 돌리고 조지고 디스크를 변형시켜 놓고 막 미션이 거의 막 헐거워질 때까지 막 타고 타이어는 거의 걸레짝같이 타이어 걸레짝이어서 진짜 진심으로 그러니까 해놓고 지금 얼라이먼트도 하나도 안 맞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1억 2600에 판다고? 눈탱이를 딜러한테 맞은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눈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눈탱이에요. 이거는 좀 이렇게 여자애들이 모르니까 또 네가 차 살 때 될 수 네. 있으면 네. 쉬운 전을 해봐야 되는데 차를 좀 잘 아는 사람이 해보면 좋겠네. 이거를 그냥 노멀해놓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네. 차 괜찮아요. 좋지 오빠 좋네요 이러고 이제 그냥 가면 이렇게 안쪽이 안 좋은 거는 진짜 네. 몰아봐야지만 아는 거고 내가 처음에 그렇다고 그때 오빠처럼 제가 몰 순 없잖아요 수동으로.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몰아도 그냥 네. 기본적으로 오토 놓고 이렇게 몰아보면 느낌이 있거든. 조금이라도 이상하지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아마 저는 몰랐을걸요 오빠. 그랬을 했어도? 거야. 했어도 몰랐을 거고 저는 몰랐을 거예요. 포르쉐가 원래 이렇게 단타다닥 거리고 빡빡빡 거리고 네 맞아요. 그냥 원래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와 오이도를 낮에 오니까 와 진짜 이렇게 오빠 이렇게 생겼었구나. 오이도는 항상 우리 차 타는 애들 밤에 빨간 등대 저거 맞아요. 밤에만 와갖고 어쨌든 이거는 센터 들어가서 네. 미션 이상이 일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상 있다 그거 꼭 말하고 디스크랑 엔진 오일이랑 그다음 얼라이먼트를 밖에서 볼 수 있으면 밖에서 꼭 보고 네. 다 한 다음에 얘기하자.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 어떤 이상이 더 있는지는. 일단 걔네들을 필요한 것들을 조치를 취하고 거기서 하나씩 좀 더 잡아가야 될 거야. 어라운드 뷰가 있네. 맞아요. 어라운드 뷰 있어요. 마칸이 어라운드 뷰가 없었거든. 아 그래요? 기본 GTS가 이게 있네. 옛날에 네, 너무 좋아요. 옛날에 이거 마칸 살려고 막 기다렸던 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라운드 뷰 없다 그래가지고 네. 카플레이도 다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솔직히 이 안에서 다 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냥 애플 카플레이 여기서 다 보고 네. 얘도 지금 시야가 여기 어차피 안 보는 곳이니까 시야도 네. 안 가리고 딱 좋네. 이거 여기다가 달아놓는 게 딱 좋네. 그래서 좋아요. 아는 동생이 차를 바꿨는데 약간 눈탱이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영 내 카메라 달고선 얘기를 좀 하자 해서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서 나한테 내가 그랬잖아. 야 카메라에다 일러 내가 이랬잖아. 아는 오빠한테 말은 못하겠고. 아니 근데 그 오빠 되게 정직한 오빠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이 연식에 네. 이 키로스에 네. 2만이었지? 네. 이 가격에 마칸 GTS의 가격은 나쁘진 않아. 네. 그러면 상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아 근데 이제 상태가 이제 서킷을 사고로 또 무사고야. 무사고예요. 법적으로 맞아요. 겉으로 나가는 무사고인데
이 정도면 나한테 있어서 사고야. 일단 원래 중고차는 오면 5일류는 싹 가는 건 맞아. 네. 누가 타는지 몰라서 갈 거. 보통 갈 주인들이 차 팔 때 그래. 이거 다 갈아놨으니까 가서 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니야. 그리고 소모품도 웬만한 건 가는 게 맞는데 2만에 디스크 갈고 얼라이먼트 보고 타이어 새 거로 다시 갈아야 되고 요거 비용만 해도 지금 1000이야. 아 그래요? 밖에서 갈아도 1000이잖아. 아, 그쵸? 센터에서 가려면 1000 얼마 달라고 그러잖아. 1500달러 거기다가 센터에서 타이어 갈았어 봐. 그거 다 같이 했어 봐. 2000 넘어. 너는 이 차를 1억 5천에 산 거야. 그 너무 개오바. 어차피 너도 차 팔 때 그 네. 정도 시세에서 시작을 해서 감가가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손해를 많이 안 본다 한다면 괜찮은데 네. 가져와서 손볼 게 너무 많고 네. 포르쉐니까 너무 손볼 비용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전부 다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야. 맞아요. 타이어, 브레이크. 그래서 안 갈 수도 없어요. 이 정도로 서킷에서 조진 차를 탔다면 사실 그 정도 히스토리는 알아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중고차를 제가 살 때 그 전 차주가 어땠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건 사실 차를 판매한 그 딜러분도 모르셨을 네. 부분이야. 그래도 그치 몰랐겠죠. 그리고 그분도 보통 이제 차 떠갈 때 충분히 막 다 돌고 막 몇십 킬로 돌고 떠오시는 게 아니라 네. 보통 겉에 외관 보고 시동 한번 정도 걸어보고 네. 어느 정도 사고 있나 없나 겉에 본 다음에 네. 안에는 보증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거든. 네. 사고 이력이 없으면 뭐 아무리 사람이 막 몰았다 하더라도 푸르시니까 푸르시 가서 고치면 되니까 어디 사람이면 네. 보통 그냥 떠오시거든. 겉에 외장 깔끔하면 대충 지금 이 정도 키로수의 무사고에 요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니까 해서 너한테 판 건데 네. 나는 10km 정도 타보고 아마 약간 고속도로 한 번 정도는 달려보고 샀겠지만 이 정도면 나는 그 가격에 안 샀을 확률이 조금 높지.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머릿속으로 가만히 있어봐. 이거 갈 게 너무 많은데 이거 갈 게 비싼데 그러면 흥정을 하지.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가려면 가격이 이거 이상은 들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차 샀고 이런 발생했으니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눈탱이 맞은 거 맞고 내가 보기에는 딜러님이 욕먹을 상황도 이게 아닌 게 딜러님이 이 차가 서킷을 다녔는지 아니, 이제 대한 모르잖아요. 내용을 모르실 확률이 높아.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했더니 아 디스크 이상 있대? 근데 난 탔을 때 아무 이상 없었는데 왜냐면 그 오빠가 수원 쪽에 계시거든요. 수원에서부터 이제 차를 갖고 오셨어요. 저희 사무실 앞까지. 그럼 주행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막 몰진 않으셨을 테니까 되게 차 잘 나가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오빠도 저한테 뭐라고 했냐 만약에 내가 디스크 이상이 있었거나 미션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너랑 친한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런 차를 너한테 팔았겠냐고 아 근데 지원아 이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있어봐 라고 했겠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또 차가 필요해서 산 거였고 근데 애매한 그래서 그냥 게 되게 애매했어요. 맞아 그래서. 애매한 게 너는 마침 필요해서 맞아요 맞아요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서 그것까지 참 좋은데 네. 또 웃긴 것도 이제 디스크가 이게 소모품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 이제 딜러들이 아는 오빠가 아닌 일반 딜러한테 얘기해도 그거 원래 소모품이고 네 돈으로 가는 게 맞다. 네. 기름 떨어지면 네 돈으로 기름 넣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기름 떨어졌다고 나한테 뭐라 할 거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건 맞아. 맞아요. 또 웃긴 건 GTS니까 서킷에서 몰았다고 뭐 할 수도 없어. 나 서킷에서 몰라고 이 고성능 차를 탔는데 아까 몰아봐서 알잖아 왕왕거리는 거 왜 탔겠어 이렇게 되면 나 이런 차를 산 이유가 그렇게 몰고 다니려고 했기 때문에 그 차들을 뭐라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차를 파는 사람들이 조금 더 봐서 너한테 이제 전달되기 전까지는 이런 게 조금 있으니 가격이 조금 더 낮게 프라이스가 된다던가 근데 가격을 프라이스를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모르는 사람한테 홀랑 파는 게 나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딜러한테 있어서는 뭐500 깎아주면 자기 돈에서 깎아주는 거지 떠오는 돈은 똑같겠습니까. 하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최선의 본인의 판매 전략의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 오빠가 되게 좋았던 게 자기가 어느 정도 금액을 가져간다고 저한테 그것도 다 공개를 해줬어요. 세상에 매너리 없는 장사 어디 있고 믿진다고 하는 장사 어디 있겠는데 전 또 열심히 믿었는데 너무 순수한가 봐요. 너는 이제 순수해서 눈탱이 맞은 건 맞고 나머지 눈탱이들은 네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내 생각에는 구형 예전에 탔던 GTS보다 네. 어라운드 뷰도 벤츠같이 되게 깔끔해. 네 저도 좋아요. 후방 카메라는 좀 병신 같은데 보통 후방보다는 네. 요거 어라운드 뷰 보거든. 네, 저도 근데 어라운드 뷰가 찌그러짐 없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서 이거 되게 네. 좋아. 이거 네. 되게 좋고 어쨌든 신형 완전 풀체인지 신형 마칸이 나오기 전에는 최고 요게 이제 끝판왕이니까 물론 네. 마칸 터보라는 것도 있겠지만 네. 터보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이게 제일 좋으니까 그냥 잘 샀다 생각하고 네. 잘 고쳐. 고치고 한번 근데 그 얘긴 했어요. 그 제가 그거를 갈았잖아요.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갈았는데 보통 패드. 브레이크 패드랑 이걸 같이 가는 같이 가니까 가라. 이거를 같이 안 가면은 이미 변형이 된 거에서 또 안 좋다고 아예 맞아. 한 번에 갈아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나중에 아예 갈 때 아예 그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 브레이크 패드 마모되기 전까지 천천히 타. 그 얘기 하더라고. 천천히 타서 너 나같이 아까 내가 모는 것 같지만 막 짜면서 못 죽지 않을 거니까. 아 그쵸 그쵸. 정 브레이크 이거 나 죽겠는데 하면 빨리 갈고. 네. 그거 아닌 이상은 패드가 이제 한 2만 정도 더 타면 없어지거든. 네네네. 그때까지 일단 버티고? 타고 지금 패드도 변형이 많이 됐다가 너가 타면서 다시 어느 정도 쪼 잡히긴 했어. 이거 내가 그때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때 오빠. 탔을 때보다는 나. 그때는 진짜 브레이크 잡으면 핸들이 덜덜덜덜. 아 그 정도였어요? 그거보다는 많이 좀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나. 네. 그래서 정상치는 아니지만. 근데 아까 말했듯이 브레이크 잡았는데 늦게 잡힌다던가. 아 늦게 잡혀요? 왜 난 모르겠지 그거를? 늦게 잡혀. 아 그래요? 딱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쫙 서준다는 느낌이 없으면 조금 한 템포 빨리 밟아야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 그 느낌. 안 그러면 앞에 차 꼬라박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근데 원래 느낌. 오빠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안 쓰지 않아요? 포르쉐는 바로 쓰죠. 제가 그러니까 이 포르쉐 처음이라서요. 경기차가 아니면 네. 경기차는 이만큼 밟아야 쓰고 맥라렌은 같이 막 그런 차들 이만큼 밟아야 쓰는데 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거는 승용으로 만든 거잖아. 네. 너가 살짝만 해도 얘가 알아서 꽉 잡아. 그리고 앞에 차에 따른 지가 좀 빨리 잡아. 우려스러운 건 아까 말했던 미션 그거는 들어가서 센터 들어가서 이상하다고 꿍 얘기할게요.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어? 클러치라 그래서 이렇게 붙었다 띄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수동에서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이제 미션에서 있는데 그 부분일지 아니면 이제 뭐 프로그램적인 부분일지 내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점보다 하드웨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은 웬만하면 이제 엔진 미션 쪽은 큰 수술이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근데 보증기간도 남았는데. 보증기간이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5년이니까 앞으로 이거 3년은 더 남았기 때문에 네. 계속 집어넣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만일에 그거 못 해준다. 아니다. 이상이 없다. 그럼 나한테 말해. 나랑 같이 센터 같이 가. 아 오케이. 같이 가서 내가 말을 할게. 알겠어. 내가 친오빠다. 아. 얘 친오빠인데 우리 딱 봐도 비슷하게 닮긴 했는데. 일단 만일에 안 해준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밑에다가 너가 댓글로 써. 우리 이제 구독자들한테 일러. 잉 결국 안 해주셨어요. 정상일이에요. 이렇게 딱 쓰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 이제 막 쳐가지고 이제 근데 막 난리 나나요? 전화하는 거죠. 용산? 어디? 대치? 포르쉐? 서초입니다. 서초? 전화해갖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여자라고 무시하냐 포르쉐 여자 오너들 막 군계에서 올 수 알겠죠? 알겠습니다. 다행인 건 보증 수리 기간이 있는 차를 사서 네네 다행인 거야. 웬만큼 이상한 것들은 여기서 수리를 해줄 거야. 그거 외에는 안에는 정말 깔끔해. 맞아요. 이거 막 이런 거 시트도 막 많이 안 탄 거 같이 네. 구겨짐도 많이 없고 시트가 구겨짐이 있는 차가 있나요? 아니 이게 많이 타면 이런데 색깔도 많이 변형하고 쓸리면 옆에 이런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잡아주는 넘버 여기가 벗겨져 그래요? 타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없이 실내는 되게 깔끔해. 중고차를 잘 사는 방법은 사고 없는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차는 사고 필연적으로 나게 돼 있어. 잘 수리만 됐다면 상관없어. 적정한 가격에 사야지. 네, 그래서 좋은 교훈이었네요. 좋은 교훈이어가지고요. 오늘 뭐 앞으로 중고차 더 이상 안 살 것 같은데 새 차만 살 것 같은데. 이제 새 차 계약해서 사야죠. 그렇죠. 네, 눈탱이 맞았었던 푸르쉐 오늘이었습니다. 너무 슬프다. 커피나 마시면서 네. 좀 슬픔은 좀 달래고. 네, 좋습니다. 그 딜러 오빠한테 네. 전화해. 전화해서 바꿔드릴까요? 나? 아니야. 나 이렇게. 딜러 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웃겨. 너 끌고 다니면서 이상한 차 팔렸던 거 아니니까 밥을 한 20번 얻어먹어. 아 밥을요? 그 오빠한테 밥 안 사줄 것 같은데? 아니 한 20번 얻어먹어서 한 100만 원 뽑아. 알겠지? 그 정도 해야 돼요? 소고기 사 먹어. 알겠습니다. You were good on your own.